잘 나오고 있죠? 뭐잘 나온다고 생각하고. 예, 안녕하세요. 추리 미스터리하고 그 라이트 노벨 소설 약간 끄적이고 있는 작가 다이미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밖에 안 보이지만 얼굴은 언젠가 공개를 할수 있으면 공개를 하고, 사실 뭐 찾아보면 다 나와요. 아무튼 그건 됐고, 예,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제가 이제 이렇게 피아노 곡을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좀 문제가 좀 이제 시간이 좀 다른 일 때문에 제가 이제 투잡을 잡았거든요, 사실은. 작가 일도 작가 일이지만 그쪽도 이제 알바처럼 조금씩 이제 하게 된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이제 피아노를 올릴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대체를 하기 위해서 다른 콘텐츠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다이미약이라는 인간이 할수 있는 콘텐츠가 도대체 뭘까? 그나마 좋아하는 곤충 덕인데 제가 그래도 곤충을 소개하는 뭐하고 좀 그런 거는 그나마 제가 할수 있는 게뭐책 소개? 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가지고 한번 이런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예, 처음이라 가지고 좀 어벙하고 좀 되게 어색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좀 그런 건좀 재밌게 그냥 좀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책이 있다라는 걸 이제 소개할 그런 영상인데요. 오늘 이제 소개할 작품, 이 작품이죠? 뭐 처음 소개죠? 뭐 히키코모리의 남동생이었다 라는 뭐 예, 일러스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보이나요? 네, 이런 일러스트 예쁩니다. 굉장히 예뻐요.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느낌이. 지금 이걸 막 뜯었어요. 방금 도착해가지고 이걸 제가 구입한 건 아니고 여기 이제 출판사 편집자님인가 담당자님인가 이제 자세히 기억이 잘안 나지만 아무튼 그분께서 이제 메일이 날라왔어요. 그분한테서 예, 이런 책이 나왔으니까 이걸 좀 읽어주시고 리뷰를 달아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걸 이제 기간을 주어주셔가지고 제가 하겠다고 이제 했죠. 원래는 책이 이거 말고 한 권이 더 있어요. 이거 말고 한 권이 더 있는데 그 작품이 이렇게 두 개였는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피 뭐 이렇게 읽었기 때문에 두 권을 하긴 좀 힘들 것 같다 해서 선택한 게한권 요거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요게 지금 왔습니다. 지금 막 뜯었는데 구성은 이건 뭐죠? A4 용지를 담는 뭐 그런 것 같은데 A4 용지를 담을 것 치고는 굉장히 작네요. 메모지용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잘 쓰겠습니다. 뭘 쓰는 건지 해서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 일단은 이거 띠지는 살짝 떼어놓고 책은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기스나우 그러면 있어 가만 이제 제가 그런 거못 봅니다. 옛날에 한번 친구가 제 책을 한번 기스낸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엄청 뭐라 그런 적이 있거든요. 예, 그 친구한테는 다시는 책을 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뭐 일이 있었고 이 작품 뭘 이제 받고 나서 조금 놀랐어요. 사실 제가 알고 있었던 라이트노벨 출판사가 아니었거든요. 이게 북21 아르테팝이라는 레이블인 것 같은데 여기 적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화질이 아르테팝. 이렇게 아르테팝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이런 레이블이 사실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 만약에 이거를 보고 계시는 아르테팝 뭐 이제 담당자님이라든지 편집자님이 계신다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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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레이블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아니면 신생 레이블인가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원래 있었던 건지 있었던 레이블인지 신생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레이블이 있습니다. 있고 라이트 노벨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내는 게 아무런 번역 출간에서는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여기 그냥 적혀 있는 대로 읽으면은 전격 소설 대상 일본 전격 소설 대상 심사위원상 수상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사랑할 수 없었다. 이들의 충격적 사랑 이야기. 여기 딱 적혀 있는데 눈 오는 날 처음 만난 여자와 그날 부부가 되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배덕적인 내용은 아니겠죠? 아무튼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이거 말고 이제 또 다른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여기 나와 있나? 아 이거 맞죠? 네 올림포스의 우편 포스터. 예 이것도 살짝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예 올림포스의 우편 포스터라는 이런 작품과 함께 이 작품 히키코모리의 남동생이었다 이두 작품이 아르테팝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많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한국에 예, 별로 없는 라이트노벨 출판사들
중에 이제 새롭게 선보이게 되는 그런 레이블이니까 한번 여러분들께서 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마침 설명도 있네요. 올림포스의 우편 포스터. 이것도 전격 소설 대상 심사위원상 수상작 같은 거네요? 화성을 무대로 하는 이제 색다른 라이트 노벨이 펼쳐진다. 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이 인류가 화성에 본격적으로 이주한 지 200년. 네, SF 분위기가 솔솔 풍기죠. 제가 이제 이걸 메일을 받았을 때이두 권의 작품, 두권 작품의 이런 시놉시스 같은 그런 게 있었어요. 소개 내용 같은 거. 이걸 두개다 읽고 요 책을 고른 건데, 그책 같은 경우는, 그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림포스 산이 있어요. 화성에 보면 실제로 올림포스 산이 있어요. 제가 그걸 유튜브 뭐 이런 과학 잡지 같은 거 읽으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거기 꼭대기에 우편 포스터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편지를 집어넣으면 신이 모든, 그 신이 그 누구에게라도 여기다 이뤄줄 수 있는 설명이 여기 있죠. 그 어디 그 누구에게라도 전해준다는, 아, 편지를 넣으면 그 전해준다는, 아, 죄송합니다. 전해준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예, 그런 내용이 있고, 우편 배달부 소녀 앨리스, 우편 배달부 키키는 아니고, 앨리스는 개조인간 크루를 그곳까지 데려가는 일을 의뢰받게 된다. 그리하여 8,635km에 달하는 두 사람의 기나긴 여정이 펼쳐진다라는, 네, 그런 여기 소개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것도 읽고 싶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전 요게 좀더 땡겼습니다. 요게 약간, 그거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뭐냐, 로맨스하고 약간 미스터리도 살짝 섞여 있고, 일상적인 판타지가 약간 섞여 있는 좀 그런 애매모호한 작품 있잖아요. 너의 이름은, 이라든지, 뭐 혹은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이거 같은 경우는 로맨스죠, 사실 이거는. 뭐 어디 거기 판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이거는 로맨스고, 뭐 3일간의 행복. 이것도, 이건 약간 판타지스러운 느낌이 나는 이런 미스터리. 아마 그런 부류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볼 만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소개부터가 굉장히 눈에 끌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이제 선택한 이유가, 이 작품을 이제 호평하신 미야키스 가루 작가님 아실 거예요. 아마 그 3일간의 행보, 스타팅 오버 뭐 이런 작품 쓰신 분인데, 굉장히 대작가님이시죠. 그 작가 작품은 저다 읽어봤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아무튼 그 작가님께서 이 작품을 읽고 놀라셨다네요. 왜 놀랐는지는 저도 한번 읽어봐야 알겠지만, 그분께서 놀라실 정도의 그런 호평이 나왔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그걸, 그 문구를 보고 땡겼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더. 아무튼 원래부터 이런 작품도 좋아하고요. 예, 판형은, 제가 또 판형을 또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 아시죠?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예, 소미미디어에서 나왔죠? 요 작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네.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가 좀더 큽니다.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같은 경우는 약간 판형이 두 개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전 약간 큰 판형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샀는데, 요거보단 작은 판형하고 아마 요 작품이 맞을 것 같아요. 네, 노블엔진 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요 판형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뭐 그립감도 있고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읽기도 편하고, 저는 이제 뭐 이런 지하철 같아서 항상 이러고 다니거든요. 이러면서 읽고 다녀요. 한 손으로 버릇이 돼가지고, 한 손으로 이러면서, 한 손으로만 이렇게 지하철을 이거 잡고 있고, 이러고 잡고 뭐, 이렇게 한 페이지 넘기면서 또 이렇게 보고. 예, 제가 요게 굉장히 익숙해져가지고, 옛날부터 요 자세로 이제 책을 읽게 됐는데, 그거가 굉장히 좀 편해서 좋습니다. 아무튼. 이게 판형이, 예, 또제책 소개를 하면, 아, 이거 책 광고 아니냐라는 뭐 그런 악플이 달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 우리는 그물 속에서 만났다. 제가 낸 작품이죠. 네, 이 작품이 이제 노블엔진 팝인데, 이거하고 딱 판형이 똑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사랑해주세요. 아무튼 이런 작품이 있다는 거. 네, 제가 앞으로 이런 영상 일기를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찍어볼 생각이에요. 좀 지금은 굉장히 초보틱한 그런 느낌이 많이 나지만, 앞으로는 좀더 이제 좀 말도 잘하고, 좀더 영상 기술도 좀 조금 더 올려가지고 한번 더 여러분들께 재밌는 리뷰라든지, 혹은 뭐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를 법한 이제 흙 속의 진주라고 하죠. 이제 그런 작품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도 됐으면 좋고, 혹은 이런 작품은 정말 한번
구독자님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 이런 작품 제가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 피아노 곡을 칠 때도 여러분들이 잘 모를 법한까지는 아니지만 한국 곡이 좀더 알려졌으면 좋겠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한국 곡을 좀 고집을 해서 좀 치는 경우가 좀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좀 음악도 그렇고 책 소개도 그렇고 좀 이제 모를 법한, 물론 이게 한국 책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한국 작가님들 책도 이제 읽어보면서 좋은 거 있으면 한번 리뷰도 이렇게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예, 이 작품 공짜로 얻은 거긴 하지만 정말 재미있게 잘 읽어서 좋은 리뷰 한번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안녕 하면 되나요? 이렇게 좀 어색하다.